아래 커피숍 음료수 내기입니다. 가위바위보에서 팀을 뽑는 거죠. 가위바위보, 보. 아, 저요? 아, 이겼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음료수 아메리카노 20잔 내기입니다. 자, 타이틀이 꽤 크죠? 와, 말씀드리는 순간 발바닥 제껴차기 첫 득점 성공합니다. 자, 오늘 매치 홍관장 대 8강전 김민수 대 홍관장의 경기죠. 이번에는 멋진 A킥으로 한점 따라갑니다. 1년 전 경기에서는 송관장님이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DK 40대부 김민수 선수의 멋진 공격이었고요. 1번부 대표 송관장, 40대부 대표 김민수 선수, 이렇게 타이틀 매치죠. 아메리카노 20잔 내기. 빠샤! 자살했어요. 핑크판다. 자, 넘겨야겠죠? 넘겼죠? 아, 집중력 좋습니다. 자, 이구, 안정적으로 좋죠? 아, 잘 처리했고요. 아, 여기서 멋지게 득점 성공! 자, 주변의 공기가 매우 차갑습니다. 자, 내기가 걸리니까 거의 뭐 대회 모드입니다. 아, 이거 괜찮았어요. 잘 참았고요. 찬스 보러 왔습니다. 아시아! 아, 여기서 골반 벌려서 휘트러차기 멋지게 득점 성공했죠. 리시브가 좀 불안합니다. 핑크팬더 더 리시브를 좋게 줘야겠죠. 맞다! 아, 안정적으로 맞는 우수비. 약간 먼 거리지만, 아, 역시 발라 페인트 기가 막히게 잡죠. 발등차기. 발등차기. 라인 딱 걸렸습니다. 라인에 딱 걸린 멋진 공격입니다. 자, 점수는 3대3. 어떤 공격이 나올지. 아, 잘 왔어요. 2구 안정적으로 잘 받아줬고요. 살리나요? 야, 공격 있습니다. 아, 이거 자존심 내기거든요. 이거는 공격수들 간의 자존심 내기. 지금 아메리카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수비들 잘 받쳐줍니다. 앞으로 대회를 나가게 되면 오른쪽 우리 김민수 공격수 팀은 이런 멤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쉽게 회심의 발등차기 나가게 됐고요. 자, 핑크바다 리시브 좋아요. 다이렉트 발라 페인팅. 모습이 잘 왔지만 스텝이 꼬였죠. 4대4. 서브 좋아요. 리시브 흔들렸고요. 몸볼. 와, 안쪽 빠따 좋습니다. 안쪽 빠따 좋아요. 자, 2구. 안정적으로 그냥 넘겨줍니다. 아직 여유가 없죠. 점수를 아낄 때는 아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은 안 속았습니다. 아, 이번에 잘 따라갔죠. 아, 여기서 너무 늦게 왔어요, 손관장님이. 빨리 와서 커버를 해줘야겠죠. 세터 뒤에는 우수비도 커버를 해줘야 됐고요. 가지야! 아시아! 이거는 한 85%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다중. 너무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리시브 너무 좋아요. 크로스. 발등차기 잘 받았습니다. 뒤에서 2구 아주 좋죠. 발라 페인팅. 뚫리질 않아요. 탄탄합니다 수비들. 이번에는 공격수의 실수. 긴장감이 도는 그런 경기네요. 에이킥. 발목 꺾어차기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순간 스윙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스윙 속도는 볼의 스피드라고 볼수 있죠. 안정적인 우수비. 이번에 득점 내야 됩니다. 아시아. 뚫리질 않아요. 너무 탄탄합니다. 앞으로 특히 40대 복 기대해 주세요. 멋진 연결. 안정적인 서브.
아리시브 흔들렸죠. 샷! 띠가 잘 찼습니다. 공격수 앞으로 잘 띠가 아웃되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리시브 좋고요. 토스 좋고요. 와, 안쪽 파워가 80km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쪽이 좋습니다. 다이렉트! 와, 세팅 좋았죠. 자, 이번 어떤 공이 나올지. 인성아빠. 맞바 깨집니다. 맞바 깨져요. 머리 이번에 꽤 아팠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빠샤! 밟고 삐. 눌러차기로 득점 성공. 공격수 키만 넘기네요. 아주 탄탄합니다. 안축! 여기서 안축으로 또 득점 성공합니다. 서브도 안정적이고 지금 8-15로 2점차 뒤지고 있는 송관장팀. 빠샤! 수비 탄탄합니다. 킬러 수비 4명이 다 탄탄해요. 아이씨. 이번에 넘어왔으면 못 잡았죠. 하지만 안 넘어왔다는 거. 서브로 살짝 흔들어 보는데 흔들렸죠. 토스 안정적으로 붙여줍니다. 이번에 힘이 좀 들어갔습니다. 다시 점수는 10-10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21점 게임입니다. 21점 게임. 아이씨. 11점 먼저 올라가면서 코트 체인지. 자, 돌돌이 서브. 리시브 좋고요. 빠샤. 우리 핑크판다 잘 갔어요. 2구 잘 뛰었고요. 잘 처리했습니다. 빠샤. 여기서 2점 차로 점수 벌어집니다. 2점 차만 유지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겠죠. 안으로. 이번에 인성 아빠가 살리지 못했어요. 리시브 아주 좋죠. 토스. 이런 슛을 합니다. 다시 점수는 12-12. 여기서 또 서브 실수까지. 13-12. 대회 느낌이에요. 아샤. 빠따줬습니다. 빠따 밀렸죠? 잘 살렸어요. 어느새 연타 공격까지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아샤. 시라인 잘 쳤죠? 왼발 공격, 왼발 안쪽 차기. 묵직합니다. 아샤. 코트 잘했어요. 약간 먼데? 안축 안정적으로 잘 찼고요. 자, 2번 점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받았어요. 꼭 먹어야 되는 점수죠. 이거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네트 맞은 것까지 들어와서 살리는 홍관장. 점수 먹어야 돼요. 끝까지로 랠리가 엄청 길어지는. 여기서 중요한 점수를 송관장 팀이 가져가네요. 자, 14-12 2점 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왼발 공격. 3점 차로 벌어집니다. 3점 차면은 조금 따라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는 끝까지 봐야겠죠. 우와. 송관장 잘 받았어요.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지. 잘 넘겼고요. 보스. 여기서 수비를 해내지 못합니다. 자, 이번 어떤 공격이 나올지. 빠샤. 멋진 발꽃차기. 툭툭 쳐도 정타로 맞으니까 속도가 많이 나네요. 3점차 유지를 해야겠는데 여기서 영리한 발라의 페인팅으로 다시 2점차로 좁힙니다. 네트 맞은 거 잘 됐고요. 2구 토스. 아샤. 여기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이러다가 잡힙니다. 아직 몰라요. 잘 끊었어요.
아, 중요한 점수 잘 끊었습니다. 2점 차만 유지하면은 송관장 팀이 이길 수 있죠. 여기서 어떤 공격이 나올지. 아, 안정적인 수비. 와, 잘 붙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강력한 에이킥으로 다시 3점 차로 벌립니다. 아, 완전 대회입니다. 21점 단 게임. 어, 대회 같아요. 아, 수비 좋았습니다. 수비 좋아요. 자, 4점 차로 벌려지나요? 아, 어림없다. 어림없다는 듯이 수비 굉장히 잘 잡았고요. 헤이! 아, 여기서 핑크 판다가 하나 해줍니다. 하지만 공기수 없네요. 아, 굉장히 아깝습니다. 이번 게 중요한 점수였는데 약간 느낌이 싸합니다.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또 아웃되죠. 자, 지금 느낌이 싸해요. 역전당할 느낌, 바로 그런 느낌. 자, 지금 약간 공격력이 약해졌어요. 마샤. 아, 결국에 원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자, 득점 내야 됩니다. 아, 잘 찼죠? 아, 안 끌립니다. 어, 이거 투바운드인데요? 어, 투바운드인데? 아, 이거를 그냥 플레이 해버립니다. 아, 아쉬운 판정인데요. 어, 요거 때문에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그래도 뭐 심판이 인플레이 했으면 빨리 정신을 잡아야겠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득점 성공해야 됩니다. 자, 찬스 보았을 때 먹으면 됩니다. 아, 여기서 큰 실수를 하는 송관장. 여기서 실수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아, 리시브가 좀 길었죠. 아, 김민수 공격수. 그래서 멋진 안쪽차기 또 밀렸습니다. 넘겨야 돼, 넘겨야 돼. 아, 여기서 실수를 하고 갑니다. 아, 멋지게 찼는데 또, 아, 대표님 오른발로 살렸습니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자, 득점 내주세요. 득점! 아, 안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음료수 아메리카노 20잔. 넘어차기! 아, 넘어차기. 아직은 넘어차기라 배우지 않아서 자세가 있지 않습니다. 잘 찼고요. 야, 뚫리질 않습니다. 이 40대 보. 자, 이번에 뚫을 곳을 찾아야죠. 빈틈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시아! 아, 끝난 것 같은데요. 끝난 것 같은데요. 끝났습니다. 결국에 3점 차까지 이기다가 결국에 DK 40대부에게 승리를 획득합니다.